235페이지 보시면 25번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걸 물어봤을 때요. 요게 이제 그 요쪽 파트가 주로 이제 뭐를 구성하냐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라고 이렇게 출제를 해줘요. 그 여기도 기억을 또 해주셔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빌드라고 얘기하죠. 요게 이제 민간이 자금을 대서 시설을 이제 준공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트랜스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시설에 따른 소유권 있죠. 예,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는 거죠. 누구에게? 정부 등에게.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오퍼레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민간이 요 시설에 따른 운영권을 받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하게 되는 것은요. 주로 이 시설 사용자 있죠.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이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 있죠. 우리가 SOC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회 간접 자본 시설.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게 있냐면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뭐 다리 이런 거 이제 건설할 때 그래서 이제 민자 고속도로 왜 이런 얘기하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쓸때 이제 이 방식을 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료를 가지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아서 이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B하고 T까지는 똑같은데요. 마지막에 이 리스라고 있어요. 요건 이제 BTL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민간이 시설을 준공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요. 그 시설에 따라서 그 시설에 따른 관리 운영권을 민간이 이제 갖게 되는데 정부 등이 그 시설을 관리 운영권을 갖고 있는 이제 민간 업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럼 요거는 주로 이 시설 사용자 있죠. 예, 시설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민간이 이 군인 아파트를 지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이 군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민간이 갖기에는 그렇겠죠. 그러니까는 이 군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국방부라든가 이제 이쪽으로 넘겨주겠죠. 그러면 이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군인 아파트에 대한 이 시설 관리 운영권을 누가 갖냐면은 이게 민간이 갖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국방부는 민간하고 무슨 계약을 체결하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리스하는 게 이제 임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이제 뭐를 지급하냐면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 방식은 군인 아파트나 도서관이나 대학교 기숙사, 학교 이런 데다가 이제 주로 쓸수 있는 게 BTL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 가다가 임차 또는 임대에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라고 나오면은 그건 BTL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얘기했던 BOT라는 건요, 요게 바뀐 거죠, 요게. 그쵸? 민간의 운영권을 가지고 투자비 회수한 다음에 나중에 소유권 이전해주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25번에도 보게 되면요, 2번에 BTL이라고 해놨죠? 사업 시행자가 시설을 준공해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시설의 수익을 가진 후에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시설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이니까 요거는 BOT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3번에는 쭉 가다 보면 임대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요거는 BTL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는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BT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리고 사업시행과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니까 그게 BTO가 되겠죠. 4번은. 그래서 이제 5번을 우리가 빌드 온 오퍼레이트라고 그래서요. 시설의 준공과 함께 사업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에 대해서는요,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복합화물 터미널 있죠? 예, 그런 거 지을 때이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 민간이 자기가 부지 확보해서 복합화물 터미널 같은 거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유권과 운영권을 다 민간이 갖게 돼요. 그러면은 이 국가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이나 이런 건 없어요. 대신에 자기네가 이 부지라든가 이 건물,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얘네가 가격이 상승하면 거기에 따른 이익도 얘네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5번에는 답이 이제 5번으로 이제 제시했는데 그 이후에는 대부분 답은 요거 셋 중에 하나를 줘요. 요렇게.
그세 가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26번에 가면요. 5번 질문에 BTO 방식은 이렇게 놨죠.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킨다는 것은 이제 BT까지 되겠죠. 민간은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요.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해서 사용하니까 BTL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죠. 그 4번에 보면 토지 개발 신탁 이런 거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에 보면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이용객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복합적으로도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넘어가시면 27번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물어봤죠. 예, 거기 보시면은 시설의 준공과 함께 시설의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이 되지만, 그러니까 BT란 얘기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 그래서 주로 도로 터널 등 시설 사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의 사업 방식에 활용되는 거니까 이게 BTO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대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28번 같은 경우도요. 여기도 두 개만 나온 거죠. 기억해 보면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이 된다. 이게 이제 빌드 트랜스퍼까지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해서 사용 수익하는 방식이니까 기억이 BTL이 되겠죠. 그럼 보기에서 찾으면 BTL이 라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라가 되는 건 4번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걸 답으로 준 거고요. 니은에 대한 거는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이 되고요.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에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니까 요거는 BTO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가지를 답으로 이렇게 유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부동산 관리가 있는데요. 관리에 대한 거는 실무적으로는 참 중요하죠. 부동산이 수명이 긴 재화이기 때문에 관리가 참 중요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많은 거를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낼 수 있는 범주가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뭐 어렵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관리 방식에 대한 거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 방식이라는 건요.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 혼합관리 있죠. 예, 그쪽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좀 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부동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요. 이번에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을 개선시키는 활동은 경제적 관리가 아니라 요거는 기술적 관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위탁관리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그 다음에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우리가 그 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요. 이쪽에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리에 대한 거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게 예, 문제가 주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옆에 3번을 가시면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얘기죠. 그 3번에 부동산 간접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오피스 빌딩의 관리 업무를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직접 투자하지 않고 예, 간접적인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고요. 근데 4번에 보면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 결정은 부동산 관리 업무 중에서 시설 관리에 속한다니까 틀린 거죠. 요게 이제 그 영역별 관리에 보면요. 자산 관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 관리라는 게 이렇게 있었을 때요. 요 중에서 어셋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얘가 제일 상위 레벨의 관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여기는 단순히 부동산에 대한 시설이나 부동산 자체를 유지 관리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러면 얘는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쪽의 관리죠. 그러니까 가장 상위 레벨의 관리가 자산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자산관리 항목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는 건물의 가치가 변하겠죠. 그래서 그 관리가 자산관리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뒷페이지 넘어가시면요. 4번하고 5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부동산 관리의 유형 4번 문제 나와 있죠.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매입 매각 관리, 재투자를 결정하는 건 자산관리죠. 그런데 5번 문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부동산 관리에 관해서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이 있는 거. 포트폴리오 관리, 부동산 투자의 위험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가 위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 위험 관리. 그다음에 재투자 재개발 과정 분석, 임대 마케팅에 대한 시장 분석. 이건 이제 자산 관리죠.
근데 이제 2번, 1번에 재산 관리라고 슬쩍 넣는 거는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번, 5번이 자산 관리에 대한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물어봤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에 가시게 되면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요. 거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 부동산 이제 관리 방식에 따른 이제 구별이죠. 예, 관리 방식에 따라 보면은 자가 관리라는 게 있고요. 자가 관리를 우리가 직접 관리 또는 자치 관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 자가 관리의 일단 가장 큰 장점 얘기하면요. 일단 얘가 잘 돼요. 기밀 유지가. 예, 그리고 강한 지위 통제력을 또 발휘할 수 있죠. 자기 거니까 이제 자기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이제 자기가 예, 관리 유지하니까는 이런 것들이 강하겠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죠.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예,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매너리즘 있죠. 무사안일주의. 예,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 근데 이제 위탁관리라는 것은요. 이거는 아, 간접관리이자 이걸 외주관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장점이 뭐냐면 일단 매너리즘을 탈피하죠. 예, 사전에 계약을 한 거에 따라서 예, 그 체계적으로 관리해 준 거니까. 그렇죠? 근데 단점은 뭐가 되냐면요. 기밀 유지가 일단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강한 지휘 통제력을 발휘하기도 힘든 게 자기 건 아니니까. 그래서 기밀 유지가 안 된다는 건요. 저희가 강의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뭐 기업 회장 뭐 부인의 어떤 갑질 행태가 어떻게 외부로 표출이 되느냐. 그럼 그 집에서 일했던 뭐 가정부나 정원사나 운전기사 입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밀 유지가 안 된다. 즉 예 장점이 예 단점이 되고요. 예 단점이 예 장점이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혼합 관리라고 얘기하는 건요. 요거는 과도기적인 관리예요. 즉 자가 관리에서 무슨 관리로 위탁 관리로 넘어갈 때 그 과도기적인 관리인데 이 혼합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경영 관리는 자기가 하는 거겠죠. 자가 관리가. 근데 시설에 따른 거는 이제 위탁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위탁을 줄 때 이게 선별해서 위탁을 준다는 얘기죠. 모든 거를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청소, 경비 그렇죠? 뭐 그다음에 전기 설비 뭐 이런 거 관리할 때 보게 되면요. 모든 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이제 선별해서 위탁을 주는 게 혼합 관리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 예, 그게 이제 이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저런 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6번 문제 4번에 가면요. 혼합 관리 방식은 직접 관리하고 간접 관리를 병행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요.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는 방식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번의 간접 위탁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에 높일 수 있다는 얘기죠. 기밀 유지에 있어서는 직접 관리 방식보다는 불리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번에 봤더니 직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놨죠. 그 타성이라는 게 뭐냐 매너리즘이죠. 무사안일주의. 인건비의 절감 효과가 있는 건 직접 관리가 아니라 간접 또는 예, 우리가 외주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물어보니까 예, 구별만 할 수 있으시면 무난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예,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요. 부동산 7번에 보면 자,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그죠? 1번의 위탁 관리 방식은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해서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대형 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4번에 보면 자치 관리 방식은 관리 요원이 관리 사무에 안일해지기 쉽고 이게 이제 매너리즘, 무사안일주의라는 거죠.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5번에 봤더니 혼합 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틀렸겠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런 식의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이제 9번에도 보시면요.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부동산 관리 방식을 보면은 소유자의 의사 능력 및 지휘 통제력이 발휘되고요. 업무의 기밀 유지에 유리한데 업무 행위의 안일화를 초래하기 쉽다. 예, 이 표현 자주 나오죠. 예, 그게 이제 자가 관리죠. 자기가 관리하다 보니까 귀찮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체계적으로 봄이 되면은 뭐 축대도 한번 보고 담장 어디 뭐 균열이 있는 것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이렇게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거나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로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번에 보면요,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었을 때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가능 매상고가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다음에 비율 임대차라는 게 임차자 총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거를 우리가 비율 임대차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임차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싸게 해주는 거죠. 싸게 해서 유치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영업을 통해 갖고 매출이 신장이 되면 신장된 매출의 일정한 부분을 임대료로 추가로 받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기본 임대료를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한달 매출액이 1,000만 원까지는 기본 임대료. 근데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오면 이상 매출액의 한5% 정도를 추가 임대료로 받아가는 방식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10번에 보시면 3번에 대응적 유지 활동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강의할 때 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유지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일대라고 해드렸어요. 대학교 이름 돼서. 그래서 예방적 유지 활동은 이건 사전적 유지 활동이에요. 주요 시설물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점검하고 뭐 이런 거고요. 일상적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청소라든가 또는 쓰레기 수거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응적이라는 거는 이건 사후적 관리예요. 이거는 주로 소모품 있죠. 예, 전등이라든가 뭐 보안등 뭐 이런 것들이 파손이 됐을 때 바로 즉각 교체는 대응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3번 지문에 대응적 유지 활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대응적이 아니라 예방적 유지 활동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그 11번 문제 같은 경우가 작년에 이게 이제 그 비율 임대차 계산하는 게 처음 한번 인용이 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그 강의할 때 비율 임대차 또는 계산할 때도 이거 한번 정리해 드린 건데 이게 한번 이제 시험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요. 어떤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거기 보면은 분양 면적이 500평방미터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 임대료만 부담하고요.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정 임대료를 적용한 추가 임대료를 가산하는 비율 임대차 방식으로 임차를 했다는 얘기죠. 1년 동안 A회사가 지급할 거로 예상되는 연 임대료 물어봤는데요. 예상 매출액이 분양 면적 평방미터당 이제 20만 원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예, 그러면 예상 매출액이 얼마 나오냐면요. 이게 500평방미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20만 원이라는 얘기는 얼마 정도 추정하냐면 이제 1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기본 임대료가 평방미터당 6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6만 원이면 이게 3천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요렇게. 그리고 이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냐면 5천만 원이죠. 그죠? 예. 근데 5천만 원을 초과할 때 거기에서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가 몇 프로 주냐면은 예, 그게 10%란 얘기죠. 그러면 기본 임대료가 3천이고요. 그다음에 5천을 초과할 때 추가적으로 얼마냐면 10%. 그럼 얼마 5천에 10%면 500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두개 합하게 되면은 예, 3천에다가 500 합하게 되면 3,500이 되겠죠. 500만 원더 받는 거죠. 예, 매출액이 신장이 됨에 따라. 원래 5천만 원까지는 기본 임대료를 해가지고 예, 3천 이렇게 해서 책정을 해놨는데 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예, 10%더 받는 거니까 1억의 매출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5천 추가로 나왔으니까 두개 합쳐서 3,500 받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셔서 그 247페이지에 가면요. 마케팅이 있는데요. 또요 마케팅은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거의 95% 이상이 여기서 나와요. 마케팅 전략에서. 근데 마케팅 전략이 뭐가 있냐면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할때 말씀드렸지만, 얘는 공급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고요.
얘는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요자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관계 있죠. 예. 거기에 초점을 둔 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계 마케팅 전략은 주로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있죠. 예, 이거를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는 전략을 쓰는 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고요.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그 의사결정에 어떠한 것들이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 있죠. 예,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하는 게 고객점이고요.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가 예를 들어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또는 표적 시장을 선점할 때 예, 그때 쓸 수 있는 게 시장점이고요. 시장점이 마케팅 전략 안에 STP 전략이 있고요. 4P 믹스 전략이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줄 수 있는 거는요. 거기 1번에 보시면, 자, 4번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니까 틀렸죠. 관계 마케팅이 아니라 그는 고객점이 마케팅 전략이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시면요. 이번에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마케팅 믹스의 4P 전략 중에 가격 전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여기 SP라는 것도 S라는 게 마켓 세그멘테이션 그래서요. 이거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타겟팅이라고 해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포지션이라고 해서 이게 차별화를 도모하는 거죠. 그리고 4P 믹스라는 건요. 우리가 이게 프로덕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제품 전략이고요. 이게 가격 전략이고요. 이게 유통 경로 전략이고요. 이게 판매 촉진 전략이에요. 예, 그 중에서 분양 대행사를 이용하거나 또는 중개업자를 이용하는 예, 그런 전략은 그거는 유통 경로 전략이에요. 그죠? 예, 시장에서 제품이 쉽게 유통이 되기 위해서는 분양 대행업자나 중개업자를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마케팅 믹스는 부동산 공급자가 표적 시장에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 상품, 가격, 유통 경로, 그 다음에 차별화를 도모한다 했을 때 요게 프로모션인데 차별화 그래서 포지션이라고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논란이 많이 돼갖고 그 이후로는 영문에서 틀리게는 안 줘요.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에 소비자의 가족 구성은 소비자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일 수도 있고요. 그죠? 예, 아니면은 핵가족이니까는 뭐 3인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3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일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라는 게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을 이제 1번 이렇게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3번에 보시면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자, 거기 3번에 보면 마케팅 전략 중에서 표적 시장 이 설정이란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우리가 분할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장을 우리가 나누는 것은 시장을 세분한다는 얘기죠. 그 세분한다는 것은요.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르면은 연령대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성별 또는 소득 수준별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나눠놓고 요 안에서 가장 예, 자신 있는 이제 집단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을 그걸 우리가 표적 시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 그게 이제 3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4번에 보시면 자 주택 청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벽걸이 TV 양문형 냉장고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마케팅 믹스 전략 중에서 판매 촉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광고,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인적 판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경품을 제공하는 거. 예. 요게 이제 이 판매 촉진 전략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3번에는 이제 답이 3번으로 이렇게 준 거고요. 4번에 보면 자, 4P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는 제품 유통 경로 판매 촉진 가격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영문에 대한 거는 그냥 거의 맞는 지문으로 주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2번에 보면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가 제품의 예가 될 수 있다. 그건 제품 전략이죠. 요즘 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있으면요. 예, 요 안에 이런 식으로 출입구를 따로 두는 거죠. 한 예, 아파트인데 그래서 내부 구조를 분리시켜가지고 여기는 노부부가 거주하고 여기는 임대를 주는 공간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에 보면 표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죠. 가장 자신 있는 이제 수요자 집단 있죠. 예, 그게 이제 표적 시장이겠죠.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포지셔닝이라는 것은요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는 이제 S사가 뭐 낫다 또는 L사가 낫다 이런 식으로 경쟁 제품하고는 뭘 차별해두냐면 AS가 훨씬 뛰어나더라. 똑같은 비슷한 제품인데 AS를 가지고 차별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전략을 쓰는 것을 포지셔닝 전략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또 넘어가서 보시면요. 다 이 구성이 그 5번도 마케팅 전략이죠. 6번도 마케팅 전략에 대한 거죠. 7번도 8번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넘어가셔서요. 6번에 가시면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구성했죠. 근데 2번에 봤더니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이라는 게 틀렸겠죠. 이건 수요자.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3번에 보면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이례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 지속적인 거를 요 브랜드를 가지고 연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은 건설사들이 분양 계획이 없더라도 자사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광고는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할 때는 자사 브랜드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에 보시면요. 4P에 대한 것이죠. 가격, 제품, 유통 경로, 판매 촉진 전략과 다음 마케팅 활동의 연결이 옳은 걸 물어봤죠. 아파트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 설치하는 것은 제품 전략이죠. 요즘은 이제 이 실개천 설치 안 하죠. 왜? 관리하기 힘드니까. 네, 그런 내용이고요. 중개업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무슨 전략이에요? 이거는 유통 경로 전략에 해당이 되겠죠. 시장 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분양가를 책정하는 건 가격 전략이겠고요. 주택 청약자 대상 경품 수적으로 가전 제품을 제공하는 것은 이건 판매 촉진 전략.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 유통 경로 가격 판매 촉진.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이렇게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판매 촉진이라는 건요. 뒤에 8번 문제에 나와 있지만 4번에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우리가 판매 촉진 전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계속 때리는 거죠. 신제품이 나오면. 예, 그런 내용으로 예,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8번 문제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준 거죠. 5번에 마케팅의 가격 전략 중에서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을 때는 고가가 아니라 저가 전략을 쓰겠죠. 예, 그래서 이 관리는 그래도 꾸준히 나왔는데 마케팅이 요즘 때 한 1, 2년 쉬고 있죠. 그래도 다시 인용을 하더라도 결국 얘네가 중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뒤로 넘어가셔서 255페이지에 가면 예, 그러면 이제 감정평가론이 이제 주어져 있죠. 예, 그럼 감정평가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 보시게 되면 아, 여기는 강의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40문제 대비 15% 내외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 15%니까는 한 6문제 정도 있죠. 예, 또는 한 7문제까지. 그래서 여기 시험 목차는요. 감정평가의 기초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하실 때 보면요. 감정평가의 기초에서는 가격 재원칙이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하고 개별 분석이 있어요. 예, 주로 여기에서 많이 인용이 됐으니까 이거 중심으로. 그다음에 감정 평가 방식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이 있는데요. 얘네 자체로는요, 10년 사이에 주로 지금 최근에는 거의 계산 문제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잘 안 나오고. 그죠? 근데 요 계산에 대한 건 우리가 계산 문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만 좀 해보시고, 예, 이걸 못 하더라도 감정, 요즘 감정평가에 기초해서 한 문항 정도 나와요. 얘네가 두 문항에서 한 세 문항 정도 나오고요. 가격 공시도가 한 문제 나오고 요즘은 또 여기서 나온다고요. 감정평가 규칙을 기초로 해서.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버리더라도 이쪽에서 합쳐서 한 세 개, 그러니까 반타작은 할 수 있게끔, 그 정도 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1번에 그 나와 있는 거하고요. 거기 주어져 있을 때 그 감정평가의 기초에서 가격과 가치에 대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격과 가치에 대한 거를 이제 배우신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 같은 내구재는 가치와 가격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가격이 있고 가치가 있을 때 요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자고 매수자 간의 거래에 의해서 실제 지불된 금액, 우리가 실거래액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미 지불됐으니까 과거의 값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가치라는 거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의 가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바탕으로 한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얘는 현재의 값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얘는 주어진 시점에서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여기는 오늘 이제 거래된, 예, 이 부동산이 있을 때 거래된 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가치라는 것은 평가 목적에 따라 얘를 과세 가치를 추계하느냐, 또는 얘가 보험 가치를 추계하느냐, 얘를 투자 가치를 추계하느냐, 이 목적에 따라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그 4번에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을 한 미래의 값이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예, 그래서 가격은 과거, 가치는 현재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가치라는 거는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요.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생각할 땐 소중한 거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여러 사람이 봤을 때는 뭐 큰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은요, 여기서 뭐 하나 알아두시면 되냐면, 1번에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 기준 시점 있죠? 예, 그거 가끔씩 활용을 해요. 기준 시점이라는 거는 이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어 정도는 예, 알아두시는 거죠. 이게 물건의 뭐를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예요. 가격조사를 개시했다든가 의뢰한 날짜, 이름은 틀리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는요, 각각의 권리의 가치를 매길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전세를 주면은 전세권 설정이, 대출 받으면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요. 4번에 보면 부동산 가격은요,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하락하지 않는 하방 경직성의 특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매도자들이 물건을 시장에 내놨잖아요. 내놨을 때 자기가 매수한 가격 또는 자기가 생각한 어떤 시세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만약에 형성이 되면은 매물을 걷어들이죠. 왜? 지금 안 판다고 해서 이 물건이 다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돈이 필요하면은 대출 받았으면 되고 안 팔리면 세를 주면 된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로는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3번에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있죠. 가치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시겠지만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요, 구비되어야 될 조건이 있죠. 그게 가치 발생 요인이죠.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은 효용, 그죠? 상대적 희소성, 그 다음에 유효 수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전성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이건 이제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게 다 충족이 돼야지만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효용이라는 거는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부동산 같으면은 쾌적성이라든가 또는 수익성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리고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 그죠? 그리고 유효소유라는 것은요,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 구매력을 필요로 하는 거. 이전성이라는 거는 권리의 이전에 제약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요, 이 3번 지문에 가치 발생 요인의 효용,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에서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발생한다 그러면 틀리죠. 예, 그래서 그 내용 정도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보면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놨죠. 예, 근데 이제 요게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자고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예, 그래서 일반적인 요인,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얘네가 수요와 공급 관계를 얘기하니까요. 가치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에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게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뒤에 가면 이제 용어상에서 또 나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5번에 가치 발생 요인이라고 이제 한번더 구성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2번에 보면 그 유효소유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우리가 경제에서도 배웠지만 이게 유효소유라는 거는 반드시 이걸 수반을 해야 되죠. 구매력을. 예, 그리고 거기 구성에 있을 때요. 그 3번에 보면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 또 한번 지문으로 활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격 재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가격 재원칙에 대한 부분에서는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 자, 평가사가 이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할 때는요, 최이후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해야 될 때, 최이후 이용 상태라는 거는 그 지역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토대 또는 전제가 되는 원칙이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얘가 최이후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내부 측면에서는 균형의 원칙이, 외부 측면에서는 적합의 원칙이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시험에서는요, 주로 이 내부하고 외부에 관련돼 있는 얘네가 거의 기준으로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변동의 원칙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예.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 6번 문제도 보시면요. 그 2번에 자, 가격 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을 때 2번 지문에 가면 균형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내부적인 요소죠.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밸런스를 맞았을 때, 밸런스가 있을 때 적정한 가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다서 2번이 틀린 거죠. 그러면 균형의 원칙에 대한 게 어떤 거냐면요. 옆에 7번 문제를 가보시면요. 공인중개사업은 아파트 매수 의뢰자에게 110평방미터형 아파트에 대해서 다음과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84년에 사용 승인받은 아파트로 최근에 건축된 유사한 아파트에 비해서 화장실이 하나가 적고,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요즘은 이 110평방미터형이 아니라 한 25평 정도에도 화장실 2개, 방 3개 뭐 이런 정도의 구성이거든요. 그리고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답이 5번에 균형의 원칙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된 것이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또 보시게 되면은요, 8번에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가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어요. 그죠? 2번에 보면 대체 원칙이라고 있죠. 대체성 있는 2개 이상의 재화가 존재할 때그 재화의 가격은 서로 관련돼서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이 동일할 때는 가장 가격이 싼걸 선택하게 된다는 것은요, 뭐 그런 얘기죠. 일단 기본적으로요,
우리 집의 가치는 우리 옆집이 얼마냐에서 결정이 되는 게 대체 원칙의 논리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집이랑 옆집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규모나 이런 게. 그렇죠? 예, 그럴 때 효용이 비슷하면 둘 중에 시세가 싸게 나온 거를 선택하게 된다는 게 대체 원칙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나 옆집이나 서로의 시세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3번에 보시면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적합의 원칙은 외부, 얘는 내부적인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 표현만 바꿔서도 예, 문제를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시면요. 이 균형의 원칙이 또 나와 있죠.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여기는 기능적 감가를 적용하는 거죠. 내부 밸런스가 안 맞았을 때 기능적. 그래서 기능적 감가를 우리가 내부적 감가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있는 이 적합의 원칙이 경제적 감가를 판단할 때 그러니까 경제적 감가라는 건 외부적 감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가령 예서 신축 주택이 있고요. 2층짜리 주택이죠. 예, 공사비 한 10억 들어갔고요. 그죠? 공사비만. 이 부지 가격까지 합하면은 시세가 한 30억 뭐이 정도 비용을 들여서 이 집을 지었는데 문제는 얘가 들어서 있는 것이 서민 주거지역이라는 얘기죠. 서민 주거지역 내 고급 주택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그 시세를 인정받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얘 안에 구조나 이 시설은 밸런스가 잘 잡혀 있겠죠. 근데 얘가 가치가 낮게 평가가 되는 이유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아서 그렇죠. 그게 이제 경제적 감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게 이제 표현이 경제적 감가로 처리된다가 아니라 예, 기능적 감가로 처리된다라고 이렇게 했어야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2번이 잘못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9번에 대한 것이 이제 그렇게 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은요. 예, 이렇게 되어 있죠. 10번에 다음 부동산 현상 및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 이론상 가격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걸 물어봤을 때, 예, 복도의 천장 높이를 과대계량한 전원주택이 있죠. 이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너무 높으니까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천장의 높이를 또 적정히 하려고 그러면 얘를 또 부수고 다시 또 이걸 맞춰줘야 되니까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게 균형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지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는 것은요. 판매시설이니까는 상업용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상업지역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적합의 원칙이라는 건요. 주택은 주거지역에. 상점은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입지했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것도 주변 건물하고의 밸런스가 또 맞아야겠죠. 예,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예, 이렇게 출제했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셔서 이제 12번에 최유 이용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최유 이용이라는 거는 뭐를 최유 이용이라고 그러냐면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이용이에요. 그러니까 서민 주거지역이면 여기 서민 주택을 집어넣는 게 그게 최유 이용이라고요. 이렇게 들었으면 과대계량이 돼서 최유 이용에 미달되기 때문에 감가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최유 이용의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있어요. 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 단일 이용이라고 그래갖고 그러면 주거지역이면 다 주택만 있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 헤어샵도 있을 수 있고 세탁소 뭐 예를 들어서 슈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12번에 보시면요. 그 4번에 초과 토지라고 있어요. 현존 지상 계량물에 필요한 적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말하며 건부지와 다른 용도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초과 토지가 아니라 그건 잉여 토지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건물을 보게 되면요. 건물하고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쓸수 있는 공간을 따져보더라도 큰뭐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건물에 비해서 부지가 상당히 넓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어디냐면 학교 얘기하는 거죠. 학교를 연상하시면 학교 이 교사보다는 운동장이 훨씬 높죠. 예, 근데 이거 서로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초과 토지는 이제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주차장 이런 거 얘기하고요. 그래서 초과 토지가 아니라 4번에 대한 거는 잉여 토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 최유 이용의 어떤 특수사항이라고 해서 한 번, 예, 툭 튀어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뭐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13번서부터가요. 이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 감정평가 기초에서는 가격 원칙하고 그다음에 지역 분석에 대한 것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한 번씩 나오는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지역 분석에 하고 개별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 드릴 때 기본적으로 이걸 기억하시면 되죠. 우리가 선행 분석이 지역 분석이고요. 얘가 거시적인 분석이자 그죠? 얘가 전체적인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해서요. 뭐를 판정하는 거냐면 가격 수준을 판정하죠. 근데 이제 후행 분석이라는 게 요게 개별 분석이죠. 그래서 얘는 미시적인 분석이자 또는 부분적인 분석이고요. 얘는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토대로 해서요. 얘는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드렸죠. 선행이 지역 분석 이렇게, 그죠? 요거 이렇게 바꿔서 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문제 보시면요. 예. 13번에 1번에 보면 자,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는 게 틀린 거죠. 지역 분석에서는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구분해주는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거죠. 가격 수준이라는 게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주는 종합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3번에 보면 지역 분석의 결과로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고요.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을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요. 5번에 가면 지역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밑에 14번에 가면요. 1번에 지역 분석이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보다 선행하죠. 근데 3번에 봤더니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 이용을 판정한다면 틀리죠.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옆에 15번에 가시게 되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물어봤을 때 1번에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 내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최유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죠.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더라면 얘가 틀린 거죠. 그리고 5번에 보면 지역 분석은 거시적인 분석인데 개별 분석은 미시적인 분석이다 그랬으니까 역시 또 틀렸겠죠. 그죠? 예. 지역 분석이 거시적이고 개별 분석은 이제 미시적이죠.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죠. 뭐를 먼저 해야 되느냐? 지역 분석을 먼저 해서요. 가격 수준을 먼저 판정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그 안에서 이 개별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우리가 판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뒤에 16번 문제 가시면요. 요게 작년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1번에 보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분석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미시적 국지적인 분석이고 개별 분석이 거시적인 광역적인 분석이라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렇죠?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이쪽은 어렵게 해주진 않아요. 예, 저런 내용 정도만 구별하고 계셔도, 예, 문제를 무난하게 푸실 수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하신 거고요. 예, 또 잠깐 쉬었다가 뒤에 마무리를 한번 해보시죠. 예.